오늘의 앱진 주요 월익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WCCF 테크입니다. 게임 패스가 10년 내 2억 구독자를 달성한다고 마이클 팩터가 내기하다. 독점 모델은 틀렸다. 웨드부시 증권 아날리스트 마이클 팩터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몇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팩터는 MS가 이전엔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였던 게임 패스 코어 숫자를 그 3,400만 구독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팩터는 게임 패스 구독자 수가 2억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시청자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가 예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두 배로 는 건데요. 이번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을 특정해 언급했습니다. 팩터에 의하면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멤버십은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게임 패스 구독자 수는 2,500만 명이었는데요. 게임 패스 코어로 보고 방식을 바꾸면서 숫자가 3,400만 명이 됐습니다. 합치면 7,500만 명이 돼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 골드 멤버십 5천만 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건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회원이 게임 패스 숫자에 포함됐다고 보도됐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멤버십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계산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이 게임 패스에 제공되기 시작하면 구독자 수는 더 늘 겁니다. 엄청 커질 거고 구독자 수가 2억 명에 달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2억 명에 도달한다는데 누구와도 내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건대 다음 10년 안에 2억 명이 된다는데 돈을 걸겠습니다. 그만큼 MS는 게임 패스에 헌신 중입니다. 게임 패스의 정기 구독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규모 인수로 이제야 베데스다가 약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중이고 액티비전은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첫 작품이 아직 게임 패스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1년이 지나 콜 오브 듀티가 게임 패스에 들어온 이후 다시 한번 게임 패스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팩터는 말했군요. 팩터가 이 발언을 한 유튜브 에피소드는 디아블로4가 게임 패스에 출시하기 전에 작성됐다는 게 분명합니다. 게임 패스 출시 덕에 최근 디아4가 플레이되는 최대 플랫폼이 엑스박스가 됐습니다. 한편 마이클 팩터는 같은 영상에서 MS의 최근 전략 변화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MS는 하이파이 러시, 펜티먼트, 그라운디드, 시 오브 시브즈 같은 엑스박스 독점 게임을 경쟁 콘솔에 출시하기로 결정했죠. 팩터는 왜 MS가 그들 독점작을 다른 플랫폼에 출시하는 걸까 질문하며 그건 독점 플랫폼에 독점 타이틀을 출시하는 닌텐도와 소니의 모델이 잘못된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망가진 모델입니다. 닌텐도는 독점 모델을 1985년 시작했고 40년 동안 통했습니다. 소니는 1995년 플스로 이 모델을 흉내냈고 MS는 엑스박스로 2001년 흉내냈습니다. 이 모델은 오랫동안 작동하다 갑자기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플랫폼 배급 관리로 내 컨텐츠만 지원하는 건 영화 스튜디오가 극장 체인을 소유한 후 그 극장에 오직 내 영화만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방식이고 돈도 벌 수 있겠지만 다른 6개에서 7가지 방식으로 다른 영화도 배급할 때보다는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습니다. MS는 기간 독점 노선으로 갈 겁니다. 일부 컨텐츠는 플스와 스위치에 내고 일부 컨텐츠는 게임 패스 독점으로 제공해 이 전략을 조종하고 점검할 겁니다. 액티비전을 인수하면서 MS는 규제 당국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그들은 규제 당국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MS는 늘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액티비전을 사들여 콜 오브 듀티를 플스에서 철수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엑스박스에만 독점으로 들여놓으면 콜 오브 그만큼 많이 팔릴 수가 없다고 팩터는 말했습니다. 기사는 개발비가 올라가고 새 게이머 유저층을 찾아야 하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독점 모델이 낡아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오직 엑스박스만이 콘솔 플랫폼 간 장벽을 허물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스는 독점작을 오직 PC로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콘솔로 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말이죠. 닌텐도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독점 전략을 포기할 거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네요. 윈도우 센트럴입니다. 독점, 엑스박스 차세대 콘솔로 풀스피드, 역대 최고 도약과 하위 호환으로. 사라 본드는 몇 달 전 엑스박스 사장으로 승진했고 MS 게이밍 부서 효율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엑스박스는 이제 커다란 게이밍 파워하우스가 됐습니다. 엑스박스 콘솔, 클라우드, PC 게이밍, 모바일 게이밍, 정기구독 서비스를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이 된 겁니다. 수천만 엑스박스 게임패스 구독자를 제외하더라도 MS는 이미 다양한 정기구독 서비스를 품고 있습니다. 폴아웃 퍼스트, 마인크래프트 렐름, 와우가 있죠. 이렇게 복잡해진 엑스박스 비즈니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큰 도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회사 앞에 큰 기회도 놓여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사라분들은 최근 이메일을 보내 그녀의 사단을 결집하는 한편 흥미로운 뉴스들을 공유했습니다. 사라분들은 우리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친 지 거의 6개월이 지났다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가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세대 하드웨어로 풀스피드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음 세대 역대 최고의 도약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말했군요. 또한 사라는 엑스박스 미래 비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게이밍 AI의 혁신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플레이어 우선, 개발자 우선이라는 가치로 게이밍 AI를 혁신하고 있다면서요. 이어서 사라는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과 배틀넷을 엑스박스 게임패스와 PC 게임패스에 통합하는 작업을 어떻게 계속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MS는 얼마 전 디아블로4를 게임패스에 들여놓았는데요. 본드는 디아4가 게임패스에 들어온 이후 빠르게 엑스박스가 그 게임의 넘버원 플랫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배틀넷을 통합 중이고 콜 오브 워전 모바일을 출시한 후 앞으로 헬블레이드 2, 어바우드,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트 서클도 게임패스에 들여놓는 걸 준비 중입니다. 한편 최근 디지털 라이센스 모델과 온라인 서비스로 게임판이 전환함으로써 게임이 영구적으로 오프라인 상태가 되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게임 보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큰 문제로 애플이나 구글 같은 퍼블리셔가 게임의 존재를 삭제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심지어 닌텐도 같은 핵심 플랫폼들도 상점을 폐쇄하고 많은 게임을 오프라인 상태로 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S도 올해 엑스박스 360 스토어 일부를 폐쇄하고 신규 구매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가장 인기 있는 엑스박스 하위 호환 게임들은 엑스박스 360에서 탈출해 엑스박스 1과 엑스박스 시리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게임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분들은 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MS가 엑스박스와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게임 보존을 위해 그것만 전담하는 새로운 팀을 꾸렸다고 말했습니다. 엑스박스 유저에게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제공해온 강력한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도 앞으로 오랫동안 놀라운 엑스박스 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헌신할 거라면서요. 그스니는 지난주 장문의 기사를 작성해 MS가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점들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려했던 것 중 하나는 퍼블리셔가 콘솔을 희생하면서까지 성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MS는 게임 하드웨어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엑스박스 게임들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MS는 윈도우의 하위 호환을 꽤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80년대 MS 도스 게임들도 문제없이 돌릴 수 있으니까요. MS는 엑스박스에서도 윈도우와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알려지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분들은 게임 업계 전체가 직면 중인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점점 많은 게임 시간이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콜 오브 듀티 같은 소수의 블랙홀 게임들에만 집중되면서 플레이어들은 점점 새로운 시도를 꺼리고 있습니다. 콘솔 시장도 2008년 정점을 찍은 후 전반적으로 쪼그라들고 있죠. 때문에 플랫폼 홀더들은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사라는 게이밍 산업의 성장이 평평해진 이때 우리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며 MS의 다각화와 전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MS의 다각화 제조는 MS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왕좌를 탈환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엑스박스는 이제 윈도우보다 더 큰 뭔가가 됐고 이건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입니다. 여전히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 마찬가지로 거대한 기회도 나타나고 있다네요.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입니다. 난 스텔라 블레이드 하나를 위해 플스5를 샀다.
나 말고 스텔라 블레이드 하려고 플스5 산 사람 또 있냐는 이 포스트는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에서 12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나 역시 과거 블러드본만을 위해 플스4를 샀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매직은 나를 포함 많은 사람에게 그 방식이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콘솔을 사고 싶어도 그 콘솔로 정말 하고 싶은 단 하나의 게임이 나오길 기다리는 거죠. 그스니는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가 출시할 때까지 플스5 사는 걸 미뤘습니다. 라그나로크가 나올 때 콘솔 번들로 함께 사는 걸 기다렸다네요. 유저 소희는 나도 스텔라 블레이드 때문에 오리지널 엑스박스 이후 처음으로 콘솔을 샀다며 이 게임을 출시 때 경험하는 걸 놓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들리는 난 스텔라 블레이드를 오랫동안 염두에 두고 있었고 꼭 이 게임 때문은 아니지만 플스5를 사는 것도 늘 고려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데모를 플레이 해본 후 마침내 플스5를 사게 될 것 같다네요. 유저 메인은 난 스텔라 블레이드를 위해 내 플스5를 켰다며 스파이더맨2 이후 한동안 플스5에 손대지 않았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플스5 독점작이 나오길 정말 희망한다네요. 유저 세인트는 스텔라 블레이드 하나만을 위해 플스5를 사는 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스니는 그저 파판7 리버스를 하기 위해 플스5를 샀고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보너스로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굉장한 게임을 출시 때 할 수 있게 됐죠. 자금이 있다면 게임 하나를 위해 플스5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 냈습니다.